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함경 이세간품 한 단락 공부하겠습니다. 마침 그 71년 번호 75번인데, 불교 회향을 답하다. 무너지지 않는 회향을 답하다. 한, 그런 그 과목하에, 보살은 열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유십종 불괴신, 불괴신,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보살에게는 물론 뭐, 철석같이 믿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의 믿음에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불괴신, 그것이 불괴신인데, 그러면 무엇이 보살에게 열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그 견고한 금강과 같은 믿음인가?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뭐, 이건 정말 뭐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보살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뭐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좋고,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도 좋고, 뭐 부처님이란 부처님은 다, 그 믿음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성불에 대한, 우리들, 자성에 대한 부처, 자심불, 심불, 진여불, 법성불, 법신불, 이런 그 의미의 부처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보살 그 자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불법승, 뭐 당연한 순서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스러운 스님에게 대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승 그랬어요. 뭐 우리 같은 그 범부승이 아니고 성스러운 스님, 그런 그 스님에게, 일체 성스러운 스님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냐 그렇습니다. 뭐 성승이라고 그 표현할 정도면은 이제 뭐 어느 무너지지 않는, 본인도 그 수행이 무너지지 않는, 또 퇴전할 수 없는 그런 그 단계에 오른 그런 수행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에게는 보살도 또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랬어요. 물론 보살은 보살에게 그 철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또 모든 선지식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뭐 선지식도 역시 뭐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말이 이제 달라서 그렇지 뭐 유사한 그런 그 격입니다. 그 격이 같습니다. 뭐 선지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대승경전을 두고, 특히 화엄경 같은 것을 두고 선지식이라고 해도 거기는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그랬습니다. 중생에 대한 믿음도, 보살은 중생에게 대한 믿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석 같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보살이 되었으니까요. 중생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보살의 큰 서원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보살이라고 하면 이제 큰 서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아미타불의 그 48대오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사홍서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그 철석 같은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또 모든 보살의 행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보살의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원을 실천하는 행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또 서원과 행을 한마디로 묶으면 이제 행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현행원 이런 말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그 보살은 뭐 보살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당연한 그런 그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들도 여기서 소개하는 그런 그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소속되지 않고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단체 어떤 그 가르침에 소속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그런 그 시방 세계 또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에서 찾아보아도 이보다 더 훌륭한 믿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은 뭐 세월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숙이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실천행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천을 염려해서 믿음에서 물러설 그런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 하는 일은 뭐 우리 불자들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자기의 그 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저 부처님 뭐 비록 돌로 만들고 나무로 조각하고 흙으로 빚어놓은 그런 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공경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런 신심과 그런 믿음이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뭐 부처님 주자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뭐 보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에게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전부 자기 것이고 자기에게 돌아온 일입니다. 또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이것이 여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아주 그 아주 뛰어난 방편이죠. 뛰어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다. 여기서 열 가지가 전부 정말 보살로서 또 정상적인 불자로서 또 어떤 단계에 딱 그 오른 그런 그 불자라면은 뭐 여기서 열 가지 믿음은 뭐 무슨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야 뭐 우리도 그 정도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살면서 참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대만의 그 정음스님 아시죠? 정음스님 내가 워낙 그 정음스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모두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있으면 보천산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주의 주장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 수행의 철학이고 삶의 그 어떤 그 신조고 하는 것으로
보천사무라고 해서 보천하 모류 아브레적인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보천하 모류 아브레적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천하 모류 불신적 불신임적인 그랬습니다. 보천하 모류 불신임적인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도 나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또한 사랑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도 역시 내가 믿고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믿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천하 모류 불양원적인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원양적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용서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한 사람까지도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의 정신은 이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그 수행에서 우러나온 그런 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엄 스님의 보천 사무라. 온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참 아주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그, 그 말씀을 평생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보살행으로서 이 시대 최고의 그 보살로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봉사단체는 뭐 그 어떤 종교의 그 봉사단체보다도 더 크고 더 잘합니다. 참 대단한 단체죠. 그래서 대만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꼭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의 보살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뭐 기념관 같은 거 전시관 같은 거 이런 데서 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꼭 친견하고 또 배울 거 배울 거 본받을 거 본받고 오라고 늘 내가 소개를 합니다. 대만 성지순례는 반드시 첫째 자제공덕회부터 먼저 가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경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가서 직접 그런 그 현실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정말 감동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온다는 그런 그 의미 때문입니다. 정엄 스님 보천 산무.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수기를 얻음이 있다. 수기 줄 숫자 수기입니다. 수기를 얻음이 있다. 수기는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중생들에게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수행을 쌓고 나서 언제쯤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속뜻은 속의 진정한 뜻은 본래로 사람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그 포함되어 있죠. 그 의미가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중생들은 본래로 부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정하는 그런 내용이 수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열애 출연품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온 중생들을 낱낱이 살펴보니까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망상 분별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더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중생도 열애의 지혜 덕상을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공연한 차별심, 망상심, 분별심 이런 걸로 부처님은 우리하고 달라. 나는 부처님하고 달라. 이러한 그 차별심, 분별심 때문에 그러한 그 참 더 높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중생을 보신 그런 그 안목이에요. 우리는 그런 안목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안목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게 수기의 의미입니다. 불자야 보살마 사랑 열 가지 수기를 얻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안으로 매우 깊은 이해가 있어서 수기를 얻음과 그렇습니다. 안으로 속으로 매우 깊은 이해가 있어서 수기를 얻는다 그랬어요. 뭐 부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법화경에서 사리불에게 수기 주는 내력이라든지 또 목걸연에게 수기를 주는 내력이라든지 가섭존자에게 수기를 주는 내력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거 다 생략하고 그런 건 다 형식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안으로 매우 깊은 이해가 있기만 하면은 뭐 그런 그 격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기를 준 것이 되고 또 받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살의 모든 성근을 능히 수순하여 일으켜서 수기를 얻음과 보살의 모든 성근을 능히 수순해서 일으켜서 수기를 얻는다 했습니다. 보살의 성근을 능히 수순해서 그것을 실천하면은 그건 뭐 당연히 수기를 받는 것이고 수기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뭐 무슨 형식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사실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광대한 행을 닦아서 수기를 얻은 것. 광대한 행이 뭡니까? 중생을 위한 보살의 행입니다. 중생을 위한 보살의 진정한 행이 광대한 행을 닦는 것입니다. 광대한 행 닦을 줄 알면은 뭐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이죠. 앞에서 소개했던 그 정엄스님과 같은 그런 이들이 선근을 수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대한 보살행을 닦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눈앞에서 수기를 얻음과 눈앞이 아닌 데서 수기를 얻음이라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법화경의 그 형식과 같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대는 이러이러한 선행을 닦고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세월을 지난 뒤에 이러이러한 국토에서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서 수기를 얻음이 됩니다. 그 다시 수기를 얻은 것이 되고요. 눈앞이 아닌 데서 수기를 얻음이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500명도 한꺼번에 수기를 받고 2000명도 한꺼번에 수기를 받고 근데 그 수기를 처음에는 상당히 뭐 속된 표현을 하자면 아주 비싸게 수기를 주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싸구려로 막 줍니다. 500명도 똑같은 이름으로 수기를 주고 또 국토 이름도 똑같은 이름 그 다음에 뭐 부처가 되면 어떤 이름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같은 이름으로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2000명까지도 그런 형식으로 주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뭐 모든 중생이 다 고스란히 아무 손색 없이 불성종자를 가지고 있고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눈앞이 아닌 데서 수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신의 마음으로 보리를 정득함을 인하여 수기를 얻음과 자신의 마음으로 보리를 정득한다. 스스로 깨달음을 정득하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수기를 얻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성취하여 수기를 얻음과 이건 뭐 진리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니까 두말할 나위 없죠. 또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서 수기를 얻음과 중생을 제대로 교화 조복할 수 있다면 뭐 그 사람 역시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뭐 수기를 수기 주는 것을 얻었다라고 뭐 할 그런 그 말이 사실은 필요치도 않죠. 말을 하자니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열거됩니다. 또 일체 겁의 수를 끝내어 수기를 얻음과 일체 겁이 다할 때까지 말하자면 중생 교화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또 모든 보살의 행에 자제하여 수기를 얻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모든 보살 행에 보살이 행하는 보살 행에 자유자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기를 얻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얻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치에 편안히 머물면은 뭐 당연히 그것은 어떤 형식을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기를 얻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살은 열 가지 선근으로 회향함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근회향, 선근회향. 제가 참 좋은 좋아하는 말이죠. 선근회향. 보살에게는 열 가지 선근회향이 있다. 불자야 보살 마사랑 열 가지 선근으로 회향함이 있으니 보살이 이것을 말미암아 능히 일체 선근으로서 다 회향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원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선근으로서 그 훌륭한 선지식의 원과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달리는 성취하지 않는다. 내 선근이 화엄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그 원과 같이 예, 회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과 같이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달리는 성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마음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선지식의 마음, 화엄경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의 마음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달리는 성취하지 않는가. 그것이 또 선근회향입니다.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행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행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내 선근이 선지식의 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선근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회향하지 않은 성취하지 않느니라.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선근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느니라. 내 선근이나 화엄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선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근회향입니다. 선근회향 참 좋은 말씀이라고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은 그 차원이 이렇게 높습니다. 내 선근이 선지식의 선근과 같다. 그렇게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평등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나의 선근이 선지식의 평등과
화엄경에서 어떤 이치에 입각하여 진리에 입각하여 평등을 설명하는데 그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성근 성취를 성근 회양의 성취를 이렇게까지 차원 높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생각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내 선근이 선지식의 생각과 같이 한다. 그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청정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느니라. 선지식의 청정, 그와 같이 나의 선근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이제 선근회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머무름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선지식의 머무름, 나의 선근이 선지식의 머무름과 같이 한다.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가득히 이름과 같이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나의 선근이 어떻다고요? 선지식의 가득히 이름, 성만이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이름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는다. 내 선근이 얼마나 훌륭해야 선지식의 가득히 이름과 같이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선근으로서 선지식의 무너지지 않음과 같이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니 이것이 결이니라. 나의 선근이 선지식의 무너지지 않음, 선지식의 불괴, 선지식의 무너지지 않음과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성취하고 다르게 성취하지 않으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선근으로 회양함을 얻느니라. 무상 선근 회양. 최후의 구절이 그렇습니다. 무상 선근 회양. 이와 같이 이제 최고의 회양을 얻게 된다. 이 최고의 성근 회향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성불하십시오.